7월자 4일입니다. 7월 4일. 작항은 뭐 안타깝게도 이제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끝을 향해서. 자. 지상부에서 나타난 이 현상을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첫째, 뿌리에서 이제 무너졌다. 그리고 둘째, 지상부에 뭐 너무 이제 뜨거워졌다. 그리고 뭐 위로 뭐 약해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열매가 많죠. 열매가 많단 말은 근본적으로 뿌리 자체도 약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 4, 6, 8, 10. 여기 1m에 한 20개 달려 있잖아. 자, 이런 현상이요. 열매의 양은 결국은 뿌리랑 이어져. 지금은 누가 뭐래도 뿌리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 많이 달리면 뿌리가 자기 역할을 거의 못해요.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거를 항상 뜨거워질 때는 어느 정도 열매 양, 그리고 다른 말로 젓갈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더 많이 표현을 하죠. 자, 하여튼 열매 양은 뿌리랑 이어진다,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봐봐요. 자, 이게 사람으로 치면 자식이 많으면 부모는 힘들다, 이거랑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애들이 크면은 좀 낫지. 근데 어릴 때는 매여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쪼록 이 각 계절별 뿌리, 각 계절별 태양 이런 걸 생각해서 열매를 생각하세요. 자, 결론은 7월, 8월, 다른 말로 뿌리가 약해질 때는 최대한 젓갈을 많이 하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자, 얘는 여전히 응애인데, 응애인데. 자, 참고하세요. 한동 더 봅시다. 와, 많다. 많아. 이게 이다이잖아. 이다이. 이다이 짝짜이구만. 자, 일단 이상입니다. 한동 더 봐요. 이거를 몇 단위로 나눠도 되겠다. 자, 확실히 저기 용암 쪽이지. 용암 쪽으로 가면은 순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거기가 좀 더 이 세포지, 잎이라든지 신초가 더 이쁜 것 같아. 자, 그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정수리 날짜는 비슷하잖아요. 자, 근데, 각 달마다 신초 입줄기 꽃 열매 이 퀄리티 해야 되나? 이런 게 세포가 달라. 왜? 뭔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은 뿌리입니다. 뿌리. 결국은. 뿌리가 무엇을 흡수하느냐,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더 이제 계속 재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 열매 양을 무시 못하고 절대 색깔 나는 게 한 50개, 개인적으로 한 40개 미만 색깔 나는 게 너무 많으면 결국은 뿌리가 더 이상 재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 열매 양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해야 돼. 물론 토양 자체가 좋으면 버티겠지. 근데 그건 그냥 버티는 거고 재생을 의미하잖아, 재생을. 그런 것도 좀 더 나눠서 생각해 주세요. 자, 식물이 시들면 결국은 열매는 물러집니다. 물러져. 자, 이거는 결국은 열매에서 뿌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이 어렵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해답은 하나지. 다 따야 되지 뭐. 다 따서 뿌리를 다시 내려야 되지. 이상입니다. 또 봅시다. 확실히 7월달 딱 접어들면서 이 작황의 변화가 끝을 향해 가죠. 끝을 향해. 자, 다들 지금 온실이 막 갑자기 확확확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왜? 식물이 약해지니까. 식물이 약해지니까 이게 더 빨리 증가하는 것 같아. 자,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내린 건 찰땅이다. 찰땅. 찰땅 쪽에서 좀 더 이 확 번지는 현상이 적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뿌리를 얼마나 이제 깊이 분포도 양을 만들어냈느냐. 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열매 양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도 안 맞다라는 거지. 항상 제가 면적 대비 수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9m 해가지고 근 보자 5월 말까지 뭐 한 뭐 300개 뭐 350개 따신 분들 이런 분들도 결국은 아 6월 7월에 좀 더 온실이 많았던 것 같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그래요. 식물이 약해졌다는 거지. 식물이 자 그렇게 따지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열매가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아무쪼록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결국은 이미 5월 말까지 답이 나온 거니까 5월 말까지 계산이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어서 6월 20일까지 아 수확하면 되는 거고 6월 20일 이후에 작황은 그냥 덤이다. 덤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어렵죠. 생과 사 그리고 이제 생계 이 생계란 부분이 항상 어렵죠. 어려워. 자 아무쪼록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